여러분들,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전에 자유통일, 봉음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단된 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한 분이 계시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북한과 통일한국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염원했고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었던,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던 우리 이 대통령께서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국민 담화문입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구출해낼 것입니다.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6.25 전쟁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 때문에. 첫 번째,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긴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이거를 가장 절절하게 가르쳐준 불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역사가 6.25 전쟁입니다. 두 번째, 자유라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유 대한민국에는 북한 구원과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6.25 전쟁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 역사는 단순한 전쟁 역사가 아니라 교회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의 역사예요. 6.25를 잘 알면 오늘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미래가 보입니다.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최고의 교육 콘텐츠가 무엇이다? 6.25 전쟁 역사입니다. 6.25 전쟁 역사.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첫 번째,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 공산 집단의 기습 남침입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했던 말이 정확해요. 6.25 사변이라고 말했어요. 6.25 사변. 영어에는 인시던트. 워가 아니라 전쟁이 아닙니다. 왜? 전쟁은 국가와 국가와의 싸움이 전쟁인데, 여러분 저 휴전선 이북 지역에 있는 김일성 공산체제가 지배하는 저 이북당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절대로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2,400만을 불법으로 노예로 삼고 있는 불법 깡패 집단입니다. 독재 살인마 집단이에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2,400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묶고 있는 공산주의와 그리고 독재 사상, 주체 사상의 악마적인 이 사상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계획을 했고 스탈린이 승인을 했고 그리고 모택동이 지원한 국제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6.25 사변이라고도 말을 해도 되지만 6.25 전쟁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확한 성격은 기습 남침이다. 북에서 남으로 쳐내려왔다.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25 전쟁의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민족 상잔의 비극, 또는 심지어는 쌍방간의 과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용어를 말씀드립니다. 따라 합시다. 6.25 남침 전쟁. 6.25 전쟁의 첫 번째 정의는 뭐다? 기습 남침이다 하는 거. 기습 남침. 김일성이가 계획을 했고 스탈린이 승인을 했고 모택동이 지원을 한 그러한 기습 남침, 국제적인 전쟁이었다라는 사실.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일까요? 김일성 공산 집단과 남한의 좌익 세력에 의한 대량 학살 전쟁입니다. 대량 학살 전쟁이에요. 정동진 그 북쪽 방향으로 좀 가다 보면 6.25 남침 사적탑이라는, 여기 가서 설명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6.25 전쟁 가운데
인민군들과 특히 남한 사회의 곳곳에 숨어있는 공산주의자들, 우리는 그들을 좌익이라고 말하죠. 좌익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숫자가 몇 명?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통 12만 2천 명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어요. 누가 이 학살을 지시했어요? 김일성이 간 거죠.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라. 전쟁 나자마자 6월 26일 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빨리 지나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역사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공자학원을 대한민국 곳곳에다 심어놓고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 공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과의 체제 전쟁. 중국 공산당이 1950년 10월 19일 불법으로 개입합니다. 개입. 참전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불법 개입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 지도상으로 볼 때 강원도 원주죠. 이 원주가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콜맨이라는 참전용사께서 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라는 책을 쓸 정도로 원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6.25 전쟁의 대전환점이 원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이겁니다. 51년 2월 14일 원주 북쪽 방향에 섬강이 있어요. 일개사단 14,000여 명이 원주를 지나서 대구와 부산까지 진격해 내려가서 전쟁을 끝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미군이 미리 그거를 발견하고 포격에 개시되었어요. 14,000여 명 중에 5,000명이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퇴각을 함으로 우리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강원도 원주 땅입니다. 할렐루야. 29차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이 시대에 위대한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을 사살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작년 4월 9일에 6.25 전쟁의 영웅 외보대령께서 97세의 일기로 별세했어요. 이분이 어디서 싸웠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싸웠어요. 여기서 싸우다가 수류탄을 한 발 맞고 오른팔이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수류탄이 날아와서 여기 터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평생 이렇게 참 불구의 몸으로 사셨는데 오래오래 사셨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항상 경례하실 때마다 이렇게 왼손으로 하셨어요. 오른손이 없으니까. 젊을 때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오른팔, 오른다리 다 날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시기에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이 뭐예요? 두 마디에서 두 마디. 대한민국의 분단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미션 컴플리트.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난 임무를 다 했으니. 무슨 말이에요?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당신들이 이루라! 복음통일, 통일한국을 반드시 당대에 이루라! 그 미션을 우리에게 남겨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외우시면서 두 번째 뭐예요? 시작! 첫 번째 기습 남침, 두 번째 대량 학살 전쟁, 세 번째 시작!